이들이 경의하는 최고 리용도자 김정은 원수님의 말씀대로 용화 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는 불씨가 되기 위해 이약하게 노력해 나아가는 조선 4.16 만화용화 촬영소의 창작가 예술인들입니다. 만화용화 창작의 수 전례 없는 기적을 창조하고 있는 이들의 긍지는 남달리 큽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직접적인 발기에 의하여 1957년에 창립된 우리 촬영소는 절세 위인들이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굴지의 만화영화 창작 기지로 장성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어린이들과 각계층 민들이 좋아하는 수많은 만화영화를 많이 창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 자만해서 지난 2014년 11월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촬영소를 찾아주기 전까지만 해도 비아가는 현실의 요구에 따라서지 못하여 몇 해 동안 만화영화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수님께서는 우리들을 탓할 대신에 오히려 지난기간 촬영소에서 거둔 성과들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과 방도들에 대해서 일일이 가르쳐 주시고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 주셨습니다. 정녕 우리 원수님의 이렇듯 세심한 사랑과 믿음이 있었기에 오늘은 우리 모두가 크나큰 역적 선물을 안고 발리마 선구자 대장에 또다시 들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편의 만화 영화를 만들어도 우리 인민의 고상한 정신도덕적 품성을 키워주는 영화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신 경의하는 원수님의 귀중한 말씀은 이들에게 옥슨 창작의 나래를 안겨주었습니다. 누구나 사랑의 나래를 활짝 피우고 인민의 사랑을 받는 창작가가 되고 예술인이 되자는 것이 조선 4.16 만화영화 촬영소 창작가 예술인들의 목표이고 지향입니다. 그래서 문학창작단의 창작가들은 비록 작가 생활연화는 그리 길지 않아도 인민들의 기억 속에 길이 남을 명작품을 창작하기 위해서 사색의 사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 우리 창작가들은 새나 벌레 같은 동물들을 의인화해가지고 창작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다 나니 등장인물들의 생활 성격과 환경에서 도식과 반복을 피할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윤광의 오랄 우리 원수님께서는 어린이들의 연령 심리적 특성과 우리민의 사상과 감정 정서에 맞는 만화영화들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자면 만화영화 창작에서 지난 시기에 고정격시가 된 이 툴을 대담하게 깨버려야 한다고, 다시 말해서 우리 만화영화가 아이들의 지독체 교양에만 이바지하는 영화라는 이 기성관념을 버리고 욕설물 주제를 비롯한 다양한 주제의 만화영화들을 여러 가지 형상 수법들을 적극 활용하여 만들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영광의 그날이 우리 원수님께서 안겨주신 사랑과 믿음은 이곳 작가들만이 아닌 모든 창작가 예술인들에게 나래치는 창조적 지혜와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을 안겨주었습니다. 자신들이 발휘하는 지혜가 곧 인민의 기쁨이 되고 열정이 그대로 인민의 웃음으로 이어진다는 자각을 안고 이들은 지난 시기에 비해서 비할 바 없이 많아진 형상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서로의 창조적 지혜를 합쳐나가는 한편 형상 제작 수준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촬영소에서는 주 1차시 기량 판정을 진행하는 것과 함께 그들에 대한 기술 강습과 이에 따르는 평가 사업을 높은 수준에서 구체적으로 조직 진행함으로써 그들이 누구라 할 것 없이 이 사업의 주인다운 작업을 가지고 적극 참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영화 제작 사업에 이어져 우리 지구의 3차원 영화를 높은 수준에서 훌륭히 제작 완성할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주 빠짐없이 진행되는 기량 판정 사업은 이들에게 있어서 단순한 실무적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저국의 미래인 우리 어린이들을 대하는 관점이었고 인민들을 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하기에 이들은 창작하는 만화 영화의 매 장면만이 아니라 매주 진행되는 기량 판정에도 자신의 지혜와 열정을 깡그리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 과정의 모든 창작가들 속에서는 따라 앞서기, 따라 배우기, 경험 교환 운동이 활발히 벌어지게 돼서 형상 수준과 제작 수준이 날이 갈수록 높아졌습니다.
명작, 명화면을 창조하기 위한 운동이 맹렬히 벌어지고 좋은 형상 세부를 찾아내기 위한 집체 토의가 날마다 거저돼서 말리마 대표장으로 향한 이들의 전진 속도는 나날이 빨라만졌습니다. 사람들이 즐겨보고 재미나서 기다리는 만화영화 소년장수를 한 장면 한 장면 창조하는 사업은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번에 새로 형성한 15살 난 허비 아들 창조 과정만 놓고 봐도 그 특징을 살려서 하나하나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또 영화가 재미나려면 연기 형성 세부부터가 재미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딴에는 좀 재미난 형성 세부도 좀 찾고 좀 하루 종일 좀 품을 들여서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완성한 창조물이 다음날 아침에 지난 시기 1부부터 50부까지 나오던 허비하고 성격이 읍짓하다는 거. 좀 어딘가 보던 장면을 보던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을 받고 다시 창조해야 될 때의 그런 고충은 다리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조 사업이 아무리 힘들고 고충이 있다고 해도 일요일날마다 인민들이 만화영화 소년장수를 보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면 창작가로서의 궁지와 보람을 간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바치는 한 초 한 초가 영화 혁명의 불길을 일으키는 한 점의 불꽃이 되고 하나하나의 화면이 명작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심장에 새기고 창조 현장에서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창작 전투를 벌이고 있는 이들. 잘한다. 아이고 참 잘하는구만. 지혜를 안겨주시고 힘과 열정을 더해준 경의하는 원수님의 대같은 사랑과 믿음에 기어이 보답하려는 이들의 높은 자각과 줄기찬 투쟁에 의해서 지난 시기 1년 이상 걸려야 했던 창작 과제를 6개월 남짓한 기간에 완성하는 놀라운 성과가 이룩되게 됐습니다. 아버지! 아니야! 아버지! 아버지! 알려줘요! 가고 싶은 나이다. 부디 몸소. 앞으로도 이들은 명작 퍼프로 당의 선군용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가는 데서 선구자 기술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하여 수체 예술의 아름다운 화원을 더 활짝 꽃피워 나아갈 것입니다.